네,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전달을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부산 애란이 난실, 난 배양의 노하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릴 때, 특별한 난실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. 그 이끼가 쫙 덮여 있는 난실입니다. 그분은 이제 단엽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, 분에 대부분이 다 이끼를 이렇게 다 뭐 약간의 낀 게 아니라 이끼가 아예 이 분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랐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이제 배양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난실을 그 쭉 이렇게 좀 뒤져보다가 이 미끼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완전 꽉 차서 아예 꽃도 피고 꽃이 진 자국이 있는데 꽃도 피고 이건 뭐 우산이끼라고 하나요? 이런 것도 완전히 자라가지고 이끼로 뒤덮인 난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분의 이끼 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간에 이제 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화장토에 이제 파랗게 이끼가 끼죠. 이제 약간씩 이제 녹태가 좀 끼다가 이제 이끼로 발전하는데 그 녹태가 끼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해서 화장토 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어떤 분들은 그 녹태가 좀 지나서 이렇게 이끼가 완전히 덮이면 난 보기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또는 그 이 이끼가 난 분의 통풍을 막아서 통풍을 막아서 난한테 이렇게 별로 이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이 이끼가 오히려 난을 배양을 하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흔히 우리 그 분재 키우지 않습니까? 분재 키울 때 일부러 그 분재 화장토 위에다가 이끼를 심지요. 그 심는 이유는 이제 고풍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심는 경우도 있지만 분재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좋기 때문에 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 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근거를 물어보니까 이 이끼는 뿌리가 없습니다. 뿌리로서부터 이 난 분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인다거나 또는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끼는 이 뿌리는 밑에 돌을 잡는 자기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거 뿌리라고 할 수 없어요. 식물의 뿌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식물이죠. 말하자면 그래서 잎을 통해서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. 이끼는. 근데 이제 이끼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에 잘 자라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 이끼는 겨울에 자라거든요. 겨울에 자라는데 이끼의 특성이 고여있는 물, 아주 썩은 물에서도 이끼는 자라요. 그래서 뭐 그 연구를 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끼 자체에서 강한 그 뭐라 그러죠? 항균제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몸에 지닌다고 해요. 항균제를. 그러니까 이 꾸정물 같은 데 고여 있는 물에 더러운 물에서도 이끼가 자라는 것은 그 균에서도 스스로를 견디거나 방어할 수 있는 이 물질을 몸 속에서 내포하고 또는 발산한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을 때 이 이끼가 혹시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난한테 병에 좀 강건하게 하는 항생제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주장도 있어요. 연구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. 어쨌든 의견은 반반으로 갈립니다. 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키운 이끼가 아니거든요. 몇 년째 키웠는데 이 이끼가 낀 화분과 끼지 않은 화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낀 화분의 난이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. 그렇다고 해서 안 낀 화분은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제가 뭐 이끼가 낀 화분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또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끼가 껴도 하등에 지장이 없더라. 지장이 없더라. 그러니까 이끼가 난초 자라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실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끼를 키워서 분에다가 덮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조금의 이끼가 낀다 그래서 화장토 가리를 하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해지지 않는가
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이끼를 만약에 분에 이렇게 끼기 시작할 때 너무 뭐 예민하게 반응해서 화장 도가리를 막 서둘러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끼가 꼭 나한테 뭐 피해를 줄 것처럼 이렇게 뭐 광박관념을 갖는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끼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. 왜냐? 이렇게 해도 지장 없이 지금 이게 지금 촉수가 한 3촉, 퇴촉까지 하면 4촉 정도 되는데 무사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예, 이끄다 하나 마르지 않고 오히려 옆에 이끼가 끼지 않는 난에 비해서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. 이게 옆에 이끼가 안 낀 거는 막 이끄도 좀 마르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. 그래서 이끼 때문에 건강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끼가 끼어도 나한테는 지장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 배양하시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